너희 나 뒤에서 박치게. 죄송해요. 박치기 하는데 때리고 싶었나봐. 죄송합니다. 우와. 그 맑음님은 네네. 그 6월달에 아무튼 오토바이가 나온대. 신차 뽑았나봐.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6월달에 다 나오고 하면은 같이 한번 라이딩 방송 한번 하기로 했어. 좋은. 내가 소개시켜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 네. 그분은 진짜 바이크를 타잖아. 그니까요. 또 색다른. 내가 로망이 그거거든. 바이크 타는 열아랑 같이 이렇게 좀 여행 가는 거? 아이고, 언니 또 이뻐. 아, 그래? 이뻐가지고. 바이크를 취미로 갖는 여캠이. 너가 이쁘다고 생각해? 아니면 맑음님이 이쁘다고? 맑음 언니가 더. 너는. 넌 별로야? 저는 솔직히 이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너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으세요? 눈이 안 좋냐고? 예, 네, 시력 검사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 그거를 왜 자꾸 낮춰? 자존감 왜 이렇게 낮냐? 일단 출발부터 하시죠. 달리세요. 야, 저 부단행다. 어머. 무단행동을 왜 하시는 거야? 와. 와, 여기 뒤지게 막힌다. 꽤 많이 막힌다. 아, 여기 부천이구나, 또. 지린다. 부천이 원래 BJ들의 성지래요. 근데 별로 평판은 안 좋잖아. 좀 감성이 다르긴 하죠. 그걸 감성이라 그러냐? 감성. 욕 존나 하던데 BJ들은? 내가 아는 BJ들은? 이번에 아무쇼? 그거 하고 오셨죠? 난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아, 정말요? 아뮤쇼래. 뮤쇼인가? 아뮤소. 아뮤소? 공식 방송. 그것도 BJ들이 신청하는 거야. 아, 정말요? 저랑은 관계 없는 거라서. 사실 넌 노래를 안 하니까. 몸치 박칩니다. 살짝 돌려서 까신 느낌 없잖아 있긴 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아닌데. 네. 허경아. 네? 잘하는 게 그렇게 없으면 방송을 왜 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니 뭐라도 자신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외모도 딸린다 그래. 그래도 오디오는 좀 잘 채우는 것 같지 않아요? 못해. 오디오? 진짜? 오디오 채우는 거? 이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너는 그냥 그 요리들 중에서도 되게 영양가 있는 막 요리 이런 게 있잖아. 재료들. 근데 너는 그냥 곤약 같아. 0칼로리야. 0칼로리 곤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 말도 씨바 싸는 게 존나 마렴. 아 그냥 출발이나 하세요 진짜. 아니 뭐 또 시비가 진짜 좀 그렇게 해도. 아니 너 걱정하는 게 재밌어. 아 저 발작 버튼 있긴 하죠. 그럼 운동 잘해요? 영양가가 1도 없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듣는 사람을 모르고 하여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지루한 게 없지 않아 있지 하경아. 그러니까 좀 지겹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말 안 해. 말 안 할 거야 진짜로. 아이고 봅니다. 여기도 BMW네. 내가 참 타고 싶었던 스천 XR 같은데? 아 아니구나. 맞나? 이거 스천 XR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비싸요? 저게 비싸요? 이게 비싸지.
아, 답답해. 좀 앞으로 가자. 네. 아, 1200 RS구나. 수천 XR이 아니라. 야, RS 존나 오랜만에 보네. 와, 차 좋다. 어, 여기 좋은 차 많다. 여러분 안 긁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광각 카메라라서. 아 맞아, 조금 아, 그런 것도 더 있는데 그래 보이는 건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아.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타다 보면 이제 차폭감이라는 걸 이제 익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 와, 어머 위험하게 저 아저씨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저거 버스 전용 차로인데 저걸 탄다. 마렵다. 나쁜 사람 마려워도 안 된다요. 어머 어머. 왜저러? 왜 이래? 아이 씨발 서울 무법 천지네 이 개새끼들 진짜. 운전 족같이 하네 진짜. 야 한마디 해라 하경아. 이런 나쁜 놈들. 아 씨발 재미 트이지기 없네. 이런 나쁜 놈들. 아 이제 아, 욕 안 쓰기로 장담했어요. 아 욕 안 하기로 했어 방송에서? 네 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좀 이쁜 말만 하고 이쁜 말만 들으려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너 그 어렸을 때 그 양파 실험 알아? 과학 시간 때? 양파가 두 가지가 있어. 양파는 까도 똑같다? 아 개 잡소리야. 끝까지 아니야? 말해봐. 양파 하나한테는 이쁜 말을 해줘. 네. 근데 다른 양파 하나한테는 되게 욕해주고 막 그래. 근데 나쁜 에너지가 가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잖아. 근데 너는 이미 지금 썩은 양파인데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준다고 그게 다시 되살아날까 세포? 너 혹시 카메라 앞에 달려있죠? 진짜 한대 존나 때려도 돼요 진짜로? 아 이미 너는 썩었잖아. 썩은 상태인데 뭘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카메라 앞에 달려있구나. 난 또 아 썩은 양파 맞다.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저는 앞에 찍고 있는 줄 알고. 아 그러면 이거 한대 때려도 뭐 여기를 이렇게 찍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아 때려도 조심 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 근데 맞는 말씀 반박불거네. 아 저런 쌍놈의 새끼들 진짜 적당히 달려야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나? 어우, 아 근데 딱히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정영아 에? 너는 술 처먹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아라. 왜요? 아니야 이거 재밌긴 재밌네. 그래도 이런 소소한 느낌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같이 라이딩을 하니까 나름 또 어떤 좀 재미가 있네. 아니 너무 초반부터 레게년 이미지 가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또라이인 줄 알아요 저. 아 근데 이미지를 관리하긴 해? 저요? 이제부터 좀 관리하려고요. 요즘 너무 이미지 관리 파괴돼갖고 이렇게 말하면 또 너는 어차피 썩은 양파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이고. 어머 잠깐, 아 이 앞에 차가 너무 막고 있네. 괜찮아 괜찮아. 네가 그러니까 그 레게년 이미지가 뭐 그게 싫다 뭐 이런 거야?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레게년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살짝 새로운 그 안에서 면... 어떤 귀여움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저 귀여워요?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봐도 너무했다 이거. 아 선 넘었다. 미안 미안. 그만해 그만해 그만. 씨발은 너무하지 이 자식아. 씨발이 뭐야 씨발이 여자애한테. 어? 적당히 안 해? 이러면 또 시청자랑 그러니까 뭐랄까 1차전 어떤 그런 지금 네가 어떤 그런 너스레를 떨어도 존나 어색해. 근데 이게 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이 존나 든다 그랬나? 방송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진짜. 술을 마셔야 돼. 그니까 술을 처먹어야 돼 너는. 아니, 지금이라도 소주 한 병 원샷 한번 하는 거 할까? 아 근데 너 같은 안 돼. 느낌을 주는 방송인들이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아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느낌도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위적이고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솔직히 여러 번 억텐이었어요. 유쾌한 척만 하고 그런 BJ들이 되게 많아. 근데 맞아 억텐이었어. 난 좀 그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일단 닥치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좀 이따 가서 보자. 중간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응? 그냥 뭐 아니면 도야. 닥치고 있을게요. 그래.
공간이 없어. 이러면 이제 말해 말해 이런 댓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얘기를 한다는 프로 학생 게... 아마는 달라. 야 당연하지 신입인데 뭘 더 말해 프로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찐 광기 시청자들이 그걸 좋아하더라고. 다들 너와 이거 아 되게 존잘 있어요. 오 되게 존잘 있어. 누구? 빨리 빨리 비지. 아 잘생긴 사람 있다고? 존잘이지. 봐도 봐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존잘 잡았다. 아 지금 서 계시는 분? 아 저기 저 컵 저 딸기 쉐이크 들고 서 계시는 분 말하는 거야? 네, 흰 색깔, 흰 색깔. 흰 색깔 그러니까. 티셔츠에 검은 색깔. 비제이 같은데, 아닌가? 나 저렇게 생긴 비제이 본 거 같은데? 아, 미안해, 알겠어. 야, 남자 없으면 좀 밝힐 수도 있지. 코트도 밝히는데 왜 나한테만 몰라요, 진짜 나쁜 사람들.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왜 자꾸 질서 질서 이러는데. 아 근데 진짜 너 뭔가 좀 존잘은 우리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네. 아니 존나 짜증나게 하네. 아 이거 화경이네. 아 여기 화곡동이야. 저기 저쪽 가면 저기 성지고등학교 있고. 아 성지고 나오셨죠. 응. 아 거기 진짜 무서운 학교 아닌가? 아니 나 근데 원래 예고 출신이고. 아, 이 고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다니다가 마지막 고 딱 1년을 이제 성지고등학교 졸업을 했지. 근데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나도 내 노래 부르는 거 봤어? 그 앨범 낸 거 들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사실은 제목은 까먹었는데. 아. 듣긴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시던데요? 노래할 때 좀 톤이 올라가긴 하지. 깜깜해지고 있다. 근데 너 되게 팔힘이 좋다. 잘 버티네. 당연하죠. 제 목숨 제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힘만으로 버티니까. 네가 근데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가르쳐줬던 거 있잖아. 다리로 쪼는 거. 괜찮아요. 좀 이따가 할게요. 진짜 겁나. 아 이게 사실은 아까 사람들이 방귀 낀다 해가지고 코트님이. 아 내가 방귀 낀다고? 아니 만약 이렇게 쪼면은 진짜 갑자기 순간 방귀 뿡 끼시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죄송해요 진짜. 이게 찐텐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방귀 왜 안 끼세요? 아 그때는 속이 안 좋아서 내가 그 방송 쉬었던 것도 그거 맞아 장염증상이랑 그 저 역류성 식도염 이것 때문에 네네 위아래로 자꾸 저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거는 괜찮으시죠? 괜찮아. 아 진짜? 만약에 끼고 싶으면 끼셔도 돼요. 그 아니야, 냄새 아니야, 어차피 아니야. 못 맡아요. 아 진짜로? 괜히 참으셨다가 가서 아프실까봐. 괜찮으시면 괜찮. 네? 자라 그냥. 아, 민망하신가? 아니, 걱정돼서. 아니, 걱정돼서. 이건 진짜 찐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됐다, 여러분들. 이따가 음악 틀게요. 아니, 원래 이게 유튜브 훈련상 이제 올릴 거라서. 아, 네네. 처음으로 음악을 안 틀고 지금 이렇게. 나랑 그냥 토크만으로 채우려고. 왜냐면 이제 BJ를 뒤에 태우고 가는 거 처음이잖아.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둘 다 아가리로만 그쵸 아가리로 충분히 가야죠. 4시간 떠들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거든. 네. 근데 네가 자꾸 영양가 없는 족 같은 소리만 하니까 이 시청자분들도 음악 틀라 그러고. 음악 틀래요? 진짜로? 음악 틀라요? 아 죄송해요. 음악 틀어도 될 것 같아. 그런 작은 말을 일희일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봤을 때 너 존나 소심해. 왜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접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왜냐면 나는 너가 포텐이 또 있다고 봐. 왜냐면 일단 술을 먹으면 좀 미친년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포텐이 또 있다고 보고 그 접으라고 시리버네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접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봐봐. 아 됐어. 나는 뭐냐면 안 들어. 남의 시선, 남의 눈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 모습이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재미가 뒤지게 없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너 술 먹을 때 좋아하겠냐? 너는 거기서 술 먹으면 거기 이제 방어를 너 방어벽이 딱 해제가 되잖아. 방어벽이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재밌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래서 너가 너무 그런 이미지 관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미지 관리 한다 그래서 그 크게 뭐 다를 것도 없고. 달라질 건 없죠. 솔직히 그때 이미지 개박살 냈는데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면 뭐 하는. 그러니까 난 솔직히 그냥 그거야. 네가 이미지가 어디 있어? 아 솔직히 그건 맞아. 너를 알리는 게 중요해. 아 맞아. 근데 그건 중요한 맞아. 게 아니야. 지금 네 몇 명이 너 아프리카에서 너를 아는 사람들이 뭐 그래 뭐 한 5천 명이라고 치자. 5천 명이 아는 것과 어? 5만 명이 아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사람들이 일단 많이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 넘지 않는 선에서 너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야지. 아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내 말도, 알겠어요. 내 말도 맞는 얘기 아니야? 아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 맞아. 너무 저기 하지 마. 너무 그런 막 뭐 이미지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제 그런 거지. 내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속으로는 너랑 안 친했더라면 그리고 난 너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 네가 일단 내 방송 나와줬다는 게 고민 없이 나와줬다는 게 되게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원래 너랑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뭐라는 거야 이 비용신 같은 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 이런 솔직한 거 너무 좋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경이가 아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착한 코스프레 하시는 거 아니시죠? 모르는 거야 이 병. 뭐 말을 하면 기억 말을 못하면 짜증 곤란하게 만들어지. 아니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너무 착하게 말씀하시니까 어색해서 맨날 이런 빙 시찡 같은 이런 느낌이 더 잘 어울려요 진짜로. 아 그래? 네. 아 근데 여자한테 욕하는 거는 유튜브 시청자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아 제가 여자였어요? 아 근데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야. 뭐야? 아니 니를 여자로 보고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여자잖아요.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진짜. 네가 먼저 그랬잖아 병신.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진짜 정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자예요? 그걸 왜 얘기해? 알겠어 아니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는 뭐 할 말이 없어. 네가 내가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 여러분 죄송해요 그만 싸울게요 진짜 헬파티 났다 진짜. 아니야 싸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좋아. 그렇다 재밌잖아. 이런 게 좋아. 지금 내리면 집에 어떻게 가? 지금 이제 나 O형이에요 여러분. A형 아니야. 나 소심하지 않아. 지금 이제 여기가 마포? 신촌? 이쪽 들어서고 있어요. 금방 뚫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노들로 나오고요. 노들로 지나고 이제 아마 양화대교 아마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양화대교 건너고 나서부터는 좀 그래도 금방 뚫릴 것 같아요 길이.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좀 약간 어두워졌다. 예.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차 없어서 좋기는 해. 근데 너무 좀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점점 쌀쌀해지고 있긴 한다. 딱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나 근데 여기서 더 추워져도 상관없거든. 근데 너가 좀 너무 추울까봐. 아직까진 괜찮아요.
목동인가 여기가? 아 뭐라고? 목동이에요? 여기 목동 아니야. 아 서울 투어하는 기분 들어서 신기해요. 서울 많이 안 가봤어? 서울 많이 가봤죠. 아 그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본 적은 처음입니다. 살짝 속으로 아 이년 또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 생각하셨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는 괜찮아. 근데 너무 뜬금없는. 아 한숨 많이 쉬시네요. 아까 그 방귀 얘기 때문에 좀 많이 아니야 괜찮...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안 그래 답정해 새끼야. 아 하경이 넌 취미가 뭐야? 아 넷플릭스 보기 이런 걸 말하면은 아 무슨 그런 개 같은 취미가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 맞죠. 아 맞지 맞지. 아이씨 그딴 게 취미야? 어? 아 안 할라 했는데 물어보니까 말한 건데. 넷플릭스 보기 그게 취미야?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거 진짜.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주세요. 아니 최근에 그거 봤어? 그 저 우리들의 블루스 나도 보거든. 아 당연하죠. 아 우리들의 블루스 봐? 당연하죠. 그때 말했는데 혹시 치맥기 있으세요? 무사 왜 그런? 무사 왜 그런? 야 나 새끼다. 아 뭐하는 거야 진짜 뭐하는 거야. 아니 그거 몰라? 이게 안 봤나 보다. 아 근데 왜 갑자기 상대방 사세요? 새끼는 나가라 세팅이 신경 끄지 말래. 오 하나도 안 똑같아. 어 알았어. 민망하시죠? 어 민망하지. 아 죄송해요. 아 똑같아 똑같아. 왜 이렇게 잘해 성대모사를? 아이씨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똑같네. 아 꼽자고 싶었어. 아까 넷플릭스 취미라고 했을 때 꼭 오지게 주셨잖아요. 아 근데 나 자꾸 너한테 욕한다. 욕하면 안 돼 나도. 유튜브 각성 하셔야죠. 나는 네가 나한테 욕을 해주길 바라고 네가 나한테 선 넘길 바라는 사람이야. 아... 그래야 아... 내가 이죽거리면서 저번처럼? 선 넘으면 안 돼 너. 어떻게 대기업한테. 야 뭐 그렇게 위치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 맨날 너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 줄 알아? 저 같은 학고가 감히 저 같은 학고가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그래도 자기 주제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선은 안 넘지. 어머 어머 여의도다. 어머 여러분 가자. 극락이다 극락. 이제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왼쪽에 국회의사당 있잖아. 아 맞아요. 그 좀만 더 가면은 육삼 빌딩 있죠. 아 맞아요. 예쁘다. 그럼. 그래 자존감을 높이래잖아. 누가요? 시청자분들이 자존감 좀 여러분 높이라. 그럼 저 자존감 높이게 욕하지 말고 이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너가 말구미보다 내가 봤을 땐 더 이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너가 눈 없어요? 아니 나는 얼마나 비호감인 줄 알아? 시청자들한테 듣고 싶어. 아, 화경이 귀엽다고? 화경이 이쁘다고? 이 새끼는 그냥 오구오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 좀 한 번만 오구오구 해줘. 맨날 뭐라 하고 있어. 귀엽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양갱 같은 년. 아, 양갱 같은 놈들이 아주 그냥. 아 나 진짜 별명 생길 것 같아. 곤약하경 어떡할 거.
아 진짜 앞으로 곤약 같은 년이라는 소리 듣겠네 진짜. 하경아. 에? 최근에 그래 좋았던 날 있었어? 좋았던 날이요? 어 최근에 그래도 아 이날은 참 기분이 좋았다 이날은 참 뭐 보람찼다 그런 날 없는데요? 아 그런 거 없었어? 코트님은 있으세요? 나? 코트님은 있어? 맞았지 너랑 합방한 이후로 즐거웠던 날 되게 많았어 아, 나 아 정말요? 매일이 즐거워 나는 아 너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은 뭐냐면 네 별 걱정 없이 그냥 발 뻗고 자기 전에 딱 누웠을 때 별 잡생각이 안 드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어... 아 맞는 말씀이시긴 그치? 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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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가 막 행복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딱히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좋다?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트님이랑 저랑 뛰던 거 차이 나는 건 아시죠? 그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원래 좀 나이가 먹으면 원래 그냥 사소한 거 그러니까 막 아 그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 자신아 이러지 않나? 거의 아빠가 그러던데 진짜 대화 X같이 한다 진짜 대화 X같이 하네 아니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그냥 아니,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아니 솔직히 뭐냐면은 말하잖아 말하다 보면은 뭔 얘기인지 지도 몰라 아니 뭔 얘기인지 알아 그 무한도전에서 길이 그랬잖아 아, 솔직히 돌려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이거 뭔지 알지? 약간 그 느낌이야 아 뭔가 지금 끝까지 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뭔가 직설적으로 꼽기 조금 죄송해갖고 어머 죄송해 직설적으로 꼽기 조금 죄송해서 아 지금 뭐 그러면서 내가 뭐 틀딱 갔다? 응 알았어 그게 팩트 아 틀딱이지 당연히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근데 점점 만나면 저번보다 더 틀딱이 되진 느낌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 아빠하고 아니 나 그때도 그랬는데 아닌데 느낌이 더 틀딱된 느낌인데 지나했어 틀딱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왜 맞대 어떻게 틀딱 맞지 아니 갑자기 다 틀딱 이러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몇 킬로 남았어요? 아니 지금 절반도 안 왔어요 아 진짜로? 키로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네 아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잘 지내셨죠? 뭐 와 맞다 어머 대박 사건 그러니까 대화가 얘가 너무 맥락이 없는 거지 아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비몽사몽이야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냥 입 닥치고 있을까? 코스니분들은 뒤에서 잠 자시나요? 어 잠깐 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조현병 있냐 조현병 있냐 너한테 아 진짜 나 조현병인가? 아, 그런 반응이 좋다 어? 나 진짜 조현병인가? 좀 모질 같은 갑자기, 그런 컨셉이 좋은 것 같아 왜 갑자기 정신병 있냐고 물어봐 마음 아프게 있으면 어떡했는데 진짜로? 심각하네 어, 있으면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죄송한데 조현병이 뭐예요? 있는 것 같아?
적당히 뭔데? 한참 들리고 그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야? 한참 그런 거 없는데요? 아, 조현병이 뭔데 미안해. 조현병이 뭔지 모르는구나? 나쁜 거 같은데 사람들이 조현병 조현병 이러니까 아 그런 건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피해의식도 되게 많고 약간 아, 피해의식 있어. 맞아. 피해의식도 많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이다 아니면 누가 내 욕을 한다 라는 듯이 약간 그게 이제 망상이 돼가지고 그게 그걸 진짜로 믿어버려. 허언증 마냥. 아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날 무슨 미친 짓이야. 아니 나중에 중심... 이제 그 피의식이 이제 자라서 그렇게 된다 이거지. 아니 그런 건 아예 없어. 누가 내 욕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너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래서. 아 근데 살짝 거지.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제 방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응 족과 이러거든요. 응 누가 나락 나락 이래도 응 내가 민심이 없는데 뭔 나락을까 이러는데 살짝 그래도 이제 시청자 따리수가 다르니까 살짝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 근데 술 마셨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들어갔으니까 채팅창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맹정신이니까 채팅창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뭐랄까? 아, 저인데 코트님 방에서 민심 좋은가? 야, 하경이는 다른 거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극악 처방. 야, 접으면 끝나. 어? 방송 접으면 끝난다고. 아, 진짜. 이렇게 지금 모든 여캠,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파괴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가 파괴될 게 있냐 근데? 벌써 파괴 다 돼가지고 아니 너 뭐 무슨 너가 파괴될 게 있어? 아 또 아니 아까는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좀 우쭈쭈 해주나 싶었더니만 또 무슨 아니, 방송 접으면 그 끝나? 결론은 그거야. 네가 발전해야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적당히. 네가 발전을 해야지. 알겠어. 아 진짜 또 꼰대같이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그럼 걔 병신 같은 소리 만든 그걸 다 어떻게 받아줘?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또 미안해. 화해하자. 화해하자 윤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들. 화해하자 윤 때문에. 지금 이제 용산이에요. 양만장에서 한번 쉴게요. 어디서? 양만장이라고 바이커들은 바이커 그 문화가 있어. 만장 문화. 만장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의 줄임말이야. 만남의 장소. 그래서 바이커들의 그 쉼터 같은 강원도 들어가기 전에 초입에 양평이 있어. 근데 거기 양평 만남의 장소라고 그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바이커들이 많이 와. 그래서 양만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양평 만남의 장소. 거기에 누구 있어요? 뭐라고 못 들었어. 거기에 누구 가 있어요 지금? 양만장에 누가 있냐고? 아니 우리 그냥 가서 거기 잠깐 쉬는 거야. 아 그래요? 한방에 쭉 가는 것보단 중간에 담배도 피고 좀 약간 수분 보충도 하고. 아 수분 보충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는 거 있어. 커피도 한잔 마시고 거기 굉장히 좀 쉬기 좋은 곳이야. 아 네네네 좋아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 형아. 아, 걱정 안 했는데요? 그래. 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 그래. 얘 걱정할까봐. 아, 뭘 걱정할 게 있나요? 설마 누가 날 납치를 하겠어? 뭘 하겠어? 안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건 나만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데 코트님 시청자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다른 방에 비해서. 말해 말해. 뭐라고? 왜 왜? 아, 얘기 듣고 있었어. 착하다고. 근데 너 진짜 조현병 있어? 아니 아니 왜? 아니 그니까 뭐냐 진짜 딱 진짜 네가 얘기 들어봐. 너 대화의 맥락이 1도 없고 뭔가 상대방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절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 거의 혼잣말 수준이 되고 듣는 사람으로금 약간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화법이야. 오빠 많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화났어? 미안해. 나 안 하면 돼. 그래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 아 알았어 말 안 할게. 아니야 아니야 말 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또 빡쳐가지고 막 완전 막 웃음. 왜 그래 미안해. 내가 미안해. 맞아 얘기하면 할수록 고구마 먹는 느낌. 이거 이거 진짜 너가 느껴야 돼. 그래야 너가 어? 나중에 아, 근데 뭐 진짜? 한방하고 네 개인 방송을 하고 멘트를 칠 때 그게 된다니까. 왜 이러지? 뭐라고? 동의인가? 아니 피곤해서 그래요 저 지금. 아 그래? 아 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 그래? 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나? 그 아까 잘 못 잔 거 알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와서 먼저 물어봤어요. 아 바이크 방송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또 할 사람 찾고 있는데 누나가 가면 안 돼요? 이랬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안 된다고 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전화해 주셔가지고 코트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력에 의해서 아니 권력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또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좀 이렇게 실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불러주시는데 이제 기분 아, 그래? 좋게 와야죠.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곤해서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근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착한 여래들이 왜 피해자 코스프레? 아 뭔 피해자 코스프레야? 아 또 이렇게 뭐하냐 진짜. 아 진짜 윤태영 진짜. 아 진짜 윤태영. 아 저 윤태영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발작하는 게 재밌다. 아 진짜 왜 나한테는 기준이 엄격한데 맞네? 진짜 미친.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레알 미친년이다. 와 이거 한번 티셔츠 찢어볼까 했는데 그러면 정지 먹을 것 같아. 야 벌써 여러분 성동구 왔어요. 여기 성북구인가? 네 성북구. 아 나 이 다리 항상 좋은 것 같아 여기 올 때. 야경도 너무 이쁘고. 아 그 야경 이쁘긴 하다. 그럼 멘탈 괜찮으시나요? 제가 너무 살짝 길을 뺏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괜찮으시죠? 괜찮아 괜찮아. 욕하고 싶으면 한방 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왜 욕을 하니? 인사하신 척 하시. 아닌가? 인사한 건가? 뭐라고? 아니 화났으면 욕해도 돼 진짜. 아 내가 너한테 왜 화가 나? 아니 아까 한숨 쉴 때 뭔가 진짜 찐으로 깍듬이. 그건 뭐냐면 이제 아 맥락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방송 족같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족같아? 아 지금 괜찮아. 지금도 괜찮은 알겠어. 것 같아. 발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좋았어.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 솔직히. 아까 솔직히 좀 바람 그거 뭐냐 이거 열었거든요? 쉴드? 쉴드 열었는데 좀 바람 쐬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까 제가 너무 피곤해 진짜 어떡해.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 뒤에 바이커들 좀 많이 있다. 아마 이분들은 알쓱이라고 RSG 여기 성북구에 있는 또 이렇게 바이커 그 카페가 있거든. 되게 이쁜 카페인데 거기 가시는 것 같아.
여기서 바이커분들 아... 많이 마주치게 되지. 나는 이렇게 바이크 타고 갈 때 옆자리 같은 데 이제 바이커들이 있어. 네, 뒤에 이렇게 이쁜 여자 태우고. 아 그러면은 좋겠다. 그럼 되게 존나 부러워. 바이크 아... 기종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배달은 오토바이인데 딱 봐도 그냥 배달하는 그 고딩이야. 같은 거? 어 고딩이야. PCX 저런 거 저런 거. 근데 뒤에 여자애를 딱 태우고 그렇게 둘이서 가는데 졸라 아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들었지. 나쁘게 얘기하면 아 족같다 개부럽다 이거 아니에요? 족같지는 않아 근데 왜냐면 뭐 전화 그 나이 때 나도 뭐 못 만나본 건 아니니까 안나 보긴 하시 아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나 여자 못 만나봤어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 이제 좀 뭔가 정신 차리는데? 아 네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이건 죄송해요 아 진짜 정신 방금 탁 차렸어 아 실수할 뻔했네 아 진짜 아 정신 차려 아가 뭐하냐 아 아 컸지 당연히 그쵸 공감 여자... 능력이 없어서 아무 소리나 막 하노래 아 근데 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존나, 가면서 아 이제 뭔지 알겠지 여러분들 이 새끼 성격 어떤 줄 알겠지 딱 그거라니까 아 아, 또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아, 미안. 아, 너가 친근해져서. 아, 좋죠. 차라리 이 새끼 저 새끼 하세요. 아, 너 바람 쐬니까 훨씬 좋다. 정신 차린다. 아, 아, 말했잖아. 아까부터, 아, 열걸. 그래, 밤에는 열고 다니는 거. 와 되게 금방 오네 여기 지금 이제 강원도야 와 어때 강원도? 아 금방 오겠다 그쵸? 어 강원도 괜찮지 여기 바다는 언제 보여요? 조금 더 가야 되나? 여기 한강이잖아 이 돌대가리야 이거 맞춰준 거잖아 맞춰줘도 지금 안 맞춰줘도 지금 아, 맞춰주는 거 아는데 내가 그렇게 너 발작하라고 더 그런 거야 아 진짜 일부러 발작 버튼 누르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이 먹고 미안 진짜 재민이 같이 왜 그러지? 아 너 치료 방법 알았다 너가 좋아지는 방법 방법? 크게 얘기해 안 들려 시청자분 뭐라고 말해봐 아 너 방법? 아 약물 치료 받으면 될 것 같아 아 그냥 진짜 죽탱이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조심해요 오빠 그 뭐냐 나 지금 강아지 인사해 강아지 강아지 어딨어? 어머 먹는 거 아니야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 실드 내릴래요 쪽팔려 어떻게 쪽팔려 강아지가 존나 안심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를 아 귀여워 푸들인가 보네. 아니다, 비숑인가? 오빠 됐든 귀여우면 된 거 아니야? 안녕. 호동이 닮은 게 누구야, 진짜. 죽을래. 누가 걔야? 아, 저, 어머, 비싼 차다. 와. 앞에 포르쉐. 와, 진짜 부럽다. 저런 차 타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걸까요? 네, 비싼 차 타고 싶니? 응? 비싼 차 타고 싶어? 아니 비싼 차 말고 그냥 능력이 부러워서 아 저런 능력이 부러워서? 살면서 저런 차만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지 않나? 나 잘 모르겠는데? 호트도 못한대잖아 뭘 또 모르겠어 부러면 부럽다 얘기하면 되지 안 그려? 나 뭐 나? 나? 아 아 그렇지 난 오빠 뼈 괜찮아요? 나 너무 뼈 세게 때렸나? 어떡해 아 미안해 아 진짜 어? 살 수 있다고? 미안 몰랐어 알 수 없어
아 오빠 근데 돈 많을 수밖에 없겠네. 오빠는 방송 10년 했잖아요, 그쵸? 어 12년 했지. 알겠어 알겠어. 아휴 진짜 끝도 없어. 무슨 1조 60조는 넘어야지. 하경아 크게 대답해. 안 들려. 하경아 왜 나가 죽어. 아 진짜 말 또 존나 심하게 한다 진짜. 또 발작 같은 노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인상 터졌어?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급발진나 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사람. 자야 유턴 싸. 가자 가자 강릉으로 가자. 밥 몇 시에 먹었어요? 나 밥? 어. 밥 오늘 나 머리 만져주는 그 미용사 게이 어 저 누구지? 바버 바 어 레오샵. 아 레오 바버샵. 어 레오 시청자 중에 그런 애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걔랑 같이 낮에 밥을 먹었는데 그때가 아마 한 시쯤. 어 진짜로? 응. 아 왜? 저도 그때쯤 먹었거든요. 설마 뭐 출발하기 전에 혼자 먹었나 해서. 아 아니지. 그럼 배신감 느낄까봐. 이따 같이 먹자 봐. 그쵸 그쵸. 설마 먼저 먹었어요. 지금 이 바람과 이 자유로움. 아 똥나나 오빠 반격했어요. 아 뭐라고? 오빠 잠깐만 오빠 반격했어? 방금 안 꼈어. 이거 저기 다른 데서 그 아 그래? 아 잠시만요 진짜 죄송해요. 방금 안 꼈어? 하수구 냄새 하수구 냄새. 아 그래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수구 냄새 갑자기 방귀 냄새가 아, 뒤질 뻔했네 진짜. 아 미안해 의심해서.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은 거 맞지? 아 괜찮아. 아, 방귀 끼고 싶으면 편하게 껴. 알겠지?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아까 그 매니저님이 그래도 냄새는 안 난다 하더라고. 아 진짜 기죠. 황경아 죽으면 안 돼? 온 개인이야. 오빠 아 안 꼈다니까. 아 오빠 방귀가 살짝 발작 버튼이구나. 왜 이렇게 발작 버튼이야? 와 방송에서는 뽕뽕 잘 웃기는 것 같던데. 아니요? 진짜 오빠 방귀 캐는 게 쪽팔려? 방귀는 오빠 생리현상이야. 깰 수도 있어. 왜 쪽팔려 해? 윤태원 당당하게 살아. 씨발. 아 씨발. 아 방귀 방귀 이 새끼 특징이 그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어 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된다 진짜. 아 이 새끼 병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 병 있다고? 어 아 자 나중에 이제 신경정신과 한번 가봐. 가서 정신 그 저기 검증 그 검증 한번 받아봐. 정신검증 짜증나. 오빠 그러면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너랑 나랑? 어
아 누가 더 정신 연령 누가 더 정상인가? 정상인가? 내가 봤을 때 오빠도 정상 아닌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 같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너는 약간 그거야 조현병과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좀 이제 그. 근데 콘텐츠 있잖아 콘텐츠 오빠 사람들 좋아하는데 데리고 가자 같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정상인지 누가 정신인지가 아니라 정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 그래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아 그치 그치 소셜 받는 게 있어요? 나도 사이콘가 봐. 포트폰이 아닌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 포트형은 소시오패스 쪽 아니야?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러겠지. 너가 우리한테 피해 끼치고 있잖아. 아니야? 갈게요. 좋다. 그렇죠. 반발에도 은근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지? 근데 반발이는 딱 서울에서 다녀야 돼. 서울이 참 좋긴 좋아. 근데 강릉은 여러분들 진짜 좋았던 게 그 안목해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갈 때 그 해안도로가 있거든요. 저 씨발 새끼 저거 봐라. 저거 신호 위반하고. 하경아! 하경아 왜 말이 없어? 자니? 하경이 자나봐. 어? 왜? 나 불렀어? 잤어. 잤구나. 문이 있었나? 자도 돼, 하경아. 아니, 자면 큰일 나. 위험해. 그러니까 나랑 너 사이에, 너 그 뒤에 박스가 있잖아. 그 네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괜찮아. 풀어 자빠질까봐. 어? 옆으로 자빠질까봐. 아 옆으로 누우면은 그건 좀 그러겠다. 그치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너가 너무 졸리니까 양평 가서 자자 양평 가서. 오늘 근데 강릉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어? 강릉 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아 강릉 그러니까 양평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새벽에 출발하는 거지 자고. 그럼 내일 금방 도착해. 숙소로 가자. 랄프야, 나 예전에 양평에서 하루 잔 적 있거든? 거기 그 숙소 좀 잡아줘. 거기 괜찮더라. 먼다기보다는 금방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좀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그게 문제지 뭐. 그리고 얘가 지금 너무 졸려해. 아니 나 갈 수 있어. 진짜 아니 그냥 가도 돼. 신경 안 쓰고. 일단 뭐 양만장에서 거기서 일단 좀 얘기해 보자. 그렇죠. 내려서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봐봐 여기 지금 텐덤 했다 옆에 오른쪽. 괜찮아 오빠 내가 조금 더 젊어. 네가 좀 더 젊어? 아 젊어. 기죽지 마. 아 아줌마였구나. 아까 어쩐지 앞에 아저씨더라고. 아줌마 아닐 수도 있지. 또 점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점 때문에 네가. 내가 더 젊다고? 아줌마 머리 스타일이 아줌마. 그래 아줌마 맞다니까. 근데 아줌마의 기준이 나이로 판단하는 거야, 오빠? 아줌마의 기준? 어. 아줌마는 솔직히 35, 6부터는 그때부터는 아줌마라고 그러지 않나? 근데 미혼이면? 그러면 아저씨야, 오빠도? 나 아저씨지. 아, 아저씨라 할래, 그럼. 아저씨. 왜? 나는 그거 짜올게. 결혼하면 아줌마라기보다 나는 그 모르겠어. 한 뭐 35 딱 꺾이면 그때부터 아줌마 아저씨 아닌가? 어떡해 오빠 이제 아저씨 돼갖고. 아 내가 애저씨야? 애저씨야 왜? 애저씨 애저씨 애저가 나 별명이 애저거든? 애저가 뭐냐면 아기 돼지. 아 진짜 미쳐. 아 그걸 보고 애저라고 그래 개 같은 년아 씨발. 아 미안해. 아 쳐다쳐 병. 아 이거 왜 아 나 진짜 구글. 아 쨍쨍 나왔어. 아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쨍쨍 나왔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개 쨍쨍 나왔어. 아 근데 구글 존나 나오네. 아까 아니, 그 뭐냐면은 그 내가 오늘의 이슈라는 컨텐츠를 해. 뭔지 모르지? 모르죠. 약발음밖에 몰라. 아무튼 내가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애저라는 게 있어. 애저. 애저가 뭐냐면 이제 아기 돼지. 씨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애저. 애저라 그러니까 자꾸 저기 튀어나오네 구글. 부르지 마 그냥. 아무튼. 응. 몰라 그래서 그냥 뭐 어감이 또라이급이라서 애저훈 이러다가 그래서 나온 거야. 야, 오빠 욕 진짜 찰지게 잘한다. 왕년에 욕 좀 한번 해봤나 봐. 욕? 나 욕 잘하지. 야, 아주 그냥 야무져. 아 여기 찰져? 아니 너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찰지지? 왕년에 좀 주먹 좀 쓰셨나? 그 대화가 맥락이 존나 이상한 데로 가네. 아니 보통 그러고 아 오빠 욕 진짜 존나 찰지네. 왜 이렇게 욕쟁이야? 욕 이렇게 잘해? 이건데 주먹 좀 쓰셨나? 아까 욕을 좀 했으면 왕년에 놀았다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좀 오빠 이런 거 살짝 발작 버튼이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살려줘 진짜 이 새끼 경신이야.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앞으로 안 할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뭘 미안해. 그래? 미안한 게 뭐 있어. 방송가 아, 사실 안 미안한데 아 예의상 말하면 돼.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뭐 막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사실 성 그 엄마 아니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가자. 일단은 계속 저기 서울의 동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요. 이제 성동구를 지나고 여기가 이제 중랑구. 거기 써 있었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로 왔네요.
중랑구로 왔어요. 양평까지 진짜 얼마 안 걸릴 듯 해요. 집 근처세요? 양평에 뭐가 유명하지? 양평은 양평 해장국이 유명하겠지? 해장국 좋지. 많아서 좀 위험하겠다. 괜찮아. 근데 자주 있던 일이라. 아 진짜? 아 고수네 고수. 역시 생각보다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괜찮긴 하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잖아. 좀 피로감이 확실히 디에트 한 사람도 있는데 안 피곤해? 안 피곤하구나? 어 나 전혀 피곤한 거 없어. 재밌어서? 재미있다기보다는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고 방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지. 채팅도 보고 지금 너랑 대화도 하고 있고 운전도 하고 있잖아. 그지? 어 조심해. 내비도 보고 있고. 진짜 멀티된다. 아 역시 프로 프로 인정. 자 이제 용마 터널로 들어왔습니다. 흉가? 아 근데 흉가가 거기 모르겠어. 그러니까 흉가는 나중에 하죠 여러분들. 인천에 흉가 존나 많은데 나중에 시청자들이 흉가 방송 한번 해달래. 아 자 오빠 나 한번 해봤어 흉가. 아 해본 적 있어? 그때 맞아. 근데 흉가는 한여름에 해야 돼. 흉가 방송은 와 진짜 대박. 오케이. 와 진짜 지금까지 달렸던 것 중에 제일 빨리 달린 것 같아. 그치? 아 그래? 아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여기 좀 살살 지나야겠다. 자리가 너무 안 나서. 됐다. 좋았어. 이제 양평 초입 들어섰네. 여기 고속도로 아니야, 여러분들.
오토바이는 톨게이트 무료예요. 맞아요. 아 진짜로? 어. 어. 아 뒤에. 어 너무 확 간다. 아, 앞에 차가 스팅어야? 아, 진짜? 아, 스팅어는 뭐해? 저렇게 개념이 없고 매너가 없는데. 이야, 우리 하경이가 간만에 옳은 말 했노.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도 다쳤어 봐. 아, 저 싸가졌는, 아, 이 욕하면 안 돼. 어머, 어머. 이야. 호감 플러스 1. 근데 지금 너무 비호감이라서. 호감 플러스 1 돼도 크게 그게 없다, 야. 좀 이따 슬롯방으로 훅키면 되겠지. 좋아, 좋아. 아, 우리 또 세상 걱정이야. 초반에, 오빠 그때도 나 초반이에요. 원래 술 마시면 재밌다 했을 때 사람들 뭐라 했는 줄 알아? 원래 아, 저렇게 왜? 말하는 애들이 제일 노잼이라고. 존나 노잼일 거라고. 뭐냐고. 나 마십니까, 여러분? 뭐 사고가 많이 난 것 같네? 보니까 차가 많으니까 좀 많이 긴장된다, 다시. 아, 차가 많으니까 좀 긴장된다? 그치, 서울이니까 어쩔 수 없지.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잖아. 불금이니까. 아, 그니까. 아, 불금인데 다들 어디 이렇게 가시는 거야? 난항제 가는 그쪽 아닌가? 근데 뭐, 이제 거의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양평, 거기 내가 말했던 그 양만장? 거기 지나서부터는 그냥 쌩쌩 뚫렸어. 아, 오케이. 리얼로. 리얼로. 와. 남양주다. 남양주다. 오케이. 뭐야? 잠깐만. 양만장. 몇 번째로 새로 길 안내할까요? 첫 번째.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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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아, 양, 아, 그래, 여러분. 양쪽 만남에 강정 가야지. 왜 또 싸워? 와. 야, 사실은 나 진정하라는 거야. 오토바이 보고. 와, 다친 도시. 박영아, 응? 너는 뭐 올해 목표가 뭐야? 어. 왜 이런 얘기 하지 마? 어? 오빠 말하지 마. 어차피 그냥 방송 접고 다시 돌아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제발. 뻔하지 뻔한 레퍼토리 지겹다 진짜. 아, 결론적으로는 유지? 유지. 아, 유지. 지금 오빠 나의 현재 목표가 뭔지 알아? 어? 빨리 양평 도착해서 밥 먹고 싶어. 배고파. 아, 그래? 배 안 고파? 나는 조금 참고 있다가 좀 저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알겠어. 양만장. 아니,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아니야, 어거지를 맞추지 말고 일단 양만장에서 뭐 먹고 그러고. 아니, 양만장에서 커피 마시자. 나 이거 몬스터 이거 아까 매니저님이 챙겨주셨어. 뭘 챙겨줬다고? 몬스터. 가다가 피곤할 거라고. 아, 어어. 양평에 근데 뭐가 맛있는 게 있어? 나 양평 한 번도 안 가봤어. 양평 뭐 양평 해장국이지 뭐. 사실 나도 뭐 양평에서 뭐 그렇게 맛있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양평 해장국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거야. 그냥 뭐 소고기 국밥 이런. 아, 그죠 그죠. 소고기 국밥 좋지. 아주 그냥 야무지네. 배고프다. 먹고 싶다. 하경이 남은 거 잘 먹잖아. 저 진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리는 거 없이. 거기 육개장 맛있게 하는 데가 하나 있긴 한데 거기 가. 어, 완전 좋지.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막히게 하는구나. 원래 쌩쌩 뚫리는데. 와, 뭐가 막 날리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벌레네, 벌레. 나방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 꽃송이 같은 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존나 뭐 난리인데 앞에서? 알파리? 아 진짜 나는 알파리는 아닌 듯? 아, 강 주변에 하루살이 이런 거야?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라고? 알파리 뭐 조그만하잖아. 하경이 단백질 섭취 좀 해야겠다. 싫어. 안 그래도 그 얘기 할까봐 지금 닫고 있었어. 어, 입 열고 꼭 저기 벌레 먹어. 맛도 안 나. 간질간질 할 것 같아. 우리 또 먹으려 그런 거. 방금 뭉탱이 한 대 맞았어 방금. 진짜? 누구한테? 아니 그 저 나방 같은 거. 이 뭔지 모르겠어.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 개체수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살짝 따뜻하고
저 소방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살짝 좀 들어가 있으니까 중장비 저기 켜놓은 라이트 때문에 자꾸 몰리나 봐 저쪽으로. 오빠 근데 왜 나방이 오빠 한방 먹인 줄 알아? 예, 예, 예. 자꾸 나한테 한살이 먹으라고 이런 개같은 소리 하니까 그냥 닥치라고 한방 먹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마. 아 지가 먹을 것이지 오빠도 단백질 섭취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그래 알겠어. 당황 있지. 그래 알겠어. 이게 갑분사 드립 진짜 잘 친다. 형아 자꾸 그니까 말하고, 말하고 있네. 아니 카만이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벌레를 먹으라 해. 나 지금 예민해 배고파서. 아 배고파서? 그래 얼마 안 남았어. 정신 차릴게요 지금. 아 사실 이걸 내리고 있어서 지금 정신이 다시 혼미해지고 있어. 아 너 친구 없니? 아 진짜 또 발닥 같은 건들이네 진짜. 누구야? 와 대박 나 실드 내렸었거든? 어 눈앞에 나방 한 마리가 앉아있어 씨발. 아 진짜 나 다시 올렸어 그래서.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니 뭔 공사를 하길래 이렇게. 어우 야 이거 어 뭐야 뭐야 깜짝아. 어 뭐 뭔가 뭘 하나 본데 땅을 막 파고 막 땅을 가르고 난리를 치네. 아이고야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 아이고 박영아! 왜? 그래도 되게 좋다 기분이. 아, 와 진짜 어머 아주 그냥 와. 아, 와줘서 네.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어 너랑 같이 또 이렇게 또 1박 2일로 또 바이크 타고 투어를 가니까 너무 좋아? 어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 오빠 저도 불러줘서 감사해요. 그래 우리 좀 이제 좀 착하게 친하게 좀 하자. 너무 그러면 안 돼. 아니 나 진짜 적겠네 진짜. 아 좀 착하게 나갈라 해도 꼭 지랄이야 막판에. 아니 애들이 여러 여러 이러잖아. 아이고야. 어 근데 진짜 어 너무 운전 잘한다 진짜로. 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너가 잘하는 거는 뒤에 사람이 편안해야 진짜 잘하는 거야. 아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 가끔 진짜 많이 하고 왔거든 나. 바이크 운전 다른 거 없어. 뒤차보다는 앞차한테 어필을 잘해야 되거든. 아, 앞차가 혹시라도? 어떤 성향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얘가 좀 차선을 이상하게 탄다 아니면 너무 느리게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나를 어필해야 돼. 내가 뒤에 있어요라고. 아 아 양평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양평까지 가서 밥 먹고 학영이랑 얘기해보고 양평에서 자고 좀 쉬고 그러고 출발할지 아니면 그냥 논스타로 가지.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도 지금 텐더 보고 하고 있다 학영아. 아
우와. 인사 한번 해. 안녕. 인사해주지. 인사 남성분만 인사해주고 여성분 맞아, 너무 시크하게. 바이커 문화야. 아. 모르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상대 맞은편 차선에서 오고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줘. 이렇게 손 흔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야 인사야. 아 자숙하고 있을 때 바이크 타면 이제 그때 막 상대편에서 이제 인사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설마 헬멧 안에 있는 나를 알아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인사한 게 문화더라고. 우와. 지금 저쪽도 양만장가일 거야 아마. 만나겠네 가면. 그치 아마 아저씨들 로망이 또 와이프 뒤에 태우고 이렇게 투어 가고 그런 거거든. 바이크 여행도 아니고 둘이 이렇게 세나로 얘기하면서. 오빠도 얼른 결혼해서 와이프 태워야지. 어? 동생만 태워서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냐. 어머 너무 빠르게 달리시네 저거. 어머 어머. 여러분 나는 아니지. 여러분 띠동갑이다 띠동갑. 왜 그래 왜 그래? 하경이는 응 남자친구 있잖아. 없어요. 이번에 연애 좀 해보려고 썸을 좀 풀려 했거든요? 나 망했어. 아 그래? 아 나라고 한 적 없다고? 아 너나 이래갖고 난 또 아 나 아니면 다행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해줘. 어머어머 앞에 가고 있는 바이크는 BMW 1250 GS 말고 RT. 저게 이제 사이카로 많이 불리죠. 경찰분들 많이 타고 다시는 거. 아 비싼 거네. 풀옵션으로 하면 제 거랑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S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저거 이제 그 경찰분들이 너무 많이 타고 다녀갖고 저거 이제 투어러예요. 엔진은 같은 엔진. BMW R 엔진 쓰고 있죠. 찌드 3000 넘어요. 아 근데 솔직히 RT보단 GS죠 여러분들. 으악! 황영아 왜? 아니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이커 저분도 이제 양반장 가시나보다. 아마 한 20대 이상 있지 않을까?
예? 짱 빠르다. 빨라서? 짱이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빨라? 3분의 1 왔어, 화경아. 와. 근데 아까는 좀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더 걸린 시간에 비해서 더 뭔가 피로함이 좀 있는데 이제 뚫려서 괜찮을 거야. 완전 시원하다. 양평만 넘으면 이제 완전 펑펑 뚫렸지. 어, 진짜 엄청 펑펑 뚫렸다. 자, 이제 양평 만남의 장소가 여 앞일 텐데. 어머. 지금 살짝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마지막 코스라서 여기 다음부터는 운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들이 좀 많기도 하고 솔직히 불금이라 이 중에 음주 차량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차선 이상하게 타고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야 나는. 아까 좀 이상한 SUV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진짜 불금이라서 그런가? 엄청 많다. 공사도 많이 하고 약간 도로에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집중할 때는 말을 많이 못한다는 거. 다 왔다! 양만장 다 왔어! 와 드디어 여기서 또 이제 빵빵 뚫려가지고 괜찮아 경아. 네. 고생 많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생한 건 뭔데? 사람들이 또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아니야 사람들이 고생한 건 너의 그 비응신 같은 드립을. 그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또 그걸 또 굳이 아 진짜 안 되겠네 참 진짜.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그걸 또 굳이 또 뒤집어갖고 진짜 아 장난하세요? 아까 그 차량은 아니고 어 바이크 많이 없는데 지금?
편의 좀도 입고요. 아, 형이 다음에 안 PC 맞다. 어때요? 그 뭐냐. 출출한데. 자, 형 아직 잠깐. 응, 지금 내려.